편. 뜨거운 연탄 불맛에 결코 뒤지지 않는 맥. 서울 종로에서 매콤달콤한 맛으로 38년간 사랑받은 음식이 있습니다.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? 다닌 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. 점심때 오면 항상 이렇게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. 아 맛있으니까요. 맛있어서 친구 데리고 또 왔어요. 줄 서는 한이 있더라도 꼭 먹어야 한다는 두 번째 메뉴. 매콤한 제육볶음이에요. 볶기만 해도 맛있는 새빨간 자태. 쫄깃하고 단듯한 돼지고기에 매콤달콤함이 더해져 한입 먹으면 자꾸 먹게 되는 마성의 제육볶음입니다. 매콤하면서 달콤할 것 같아. 세상에 이렇게 윤기가 이렇게 잘잘 흐르냐. 어머머머. 윤기 잘잘 제육볶음 한 입에 입안은 육즙이 좔좔 흐르고요. 매콤함이 온몸에 전까지 흐른다는데요. 돼지고기는 불고기도 맛있는데 제육볶음이 짱이네요. 집밥 먹는 것 같아요. 집밥. 옛날 시골에서 엄마가 올렸던 그 맛이야. 그 맛. 나이 60 넘어서 이런 맛 집 찾기 힘든데. 엄마가 만들어주던 따뜻한 집밥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물론 비타민 B1 함량이 높아 피로 회복에도 그만인 돼지고기. 매콤달콤 제육볶음에 밥 한 공기 비우는 건 기본. 정신까지 혼미해지는데요. 오빠 쓰러지셨다. 이 집의 제육볶음 제가 비밀을 말씀드릴까요? 비밀이요? 비밀이 있어요. 밥도둑이에요. 밥을 한 두부로 세 그릇 먹을 수 있습니다. 엄청난데요? 담백하면서도 매콤하고 그러면서도 살짝 감칠맛이 있고 따라해보고 싶은데 집에서 하면 그 맛이 안 나서 다시 또 오게 되는 그런 집이에요. 한번 먹으면 달달하고 매콤한 맛에 중독돼 밥도둑이 따로 없다는 제육볶음.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. 어디 가세요? 고기 가지러. 안녕하세요. 네. 이제 제육볶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? 제일 중요한 게 싱싱한 생고기. 재료가 좋아야지 모든 음식이 맛있거든요. 아침에 이제 주문해서 쓰고 떨어지는 대로 필요한 만큼만 계속 자주자주 갖다 써요. 매일 가져가시니까요. 저도 이거 돼지가 이렇게 매일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좋은 거 빼놨다가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. 매일 아침 필요한 만큼만 고기를 주문해 손님들에게 신선한 생고기를 제공한다는 사장님. 재료의 신선함은 기본이고요. 또 하나. 이거 육수 끓일 거예요. 육수가 조미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음식에 이 육수를 넣고 만들어요. 조미료를 안 쓰기 때문에 손님들이 항상 뒷맛이 깔끔하다고 그래요. 멸치, 무, 양파 등을 넣고 끓여 천연 조미료를 만들어준다는데요.